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타코어 이지수 실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어떤 보컬로 요즘에 오디션을 봐야 되는지, 혹은 요즘 엔터테인먼트에서 선호하는 보컬 스타일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정말 많은 오디션, 2차 오디션, 3차 오디션, 최종 오디션까지 많은 오디션을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진행을 하면서 요즘 엔터테인먼트 트렌드, 특히나 대형 기획사 SM 혹은 하이브의 트렌드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정말 많은 정보들을 제가 들었고 배웠고, 그리고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2024년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오디션을 준비할 때, 보컬을 준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기존에 우리가 오디션을 볼 때 SM이나 혹은 뭐 JYP나 뭐 YG나 그리고 하이브 같은 경우, 그리고 이외에 다른 기획사의 경우에는 여자인 경우에는 소리를 쭉쭉 뻗고, 그리고 남자인 경우에도 소리가 진성으로 쭉쭉 뻗고 고음이 올라가는 부분들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김범수의 보고 싶다 같은 노래, 혹은 여자들이면 뭐 다시 만난 세계 같이 진성으로 소리를 쭉쭉 뻗어내는 창법을 먼저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오디션을 보게 되면 여자친구들에게는 뭐 다시 만난 세계를 불러보세요 한다든지, 아니면 남자친구들에게는 조금 더 뭐 너가 낼 수 있는 최대의 고음을 한번 내보세요 하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자친구들의 경우에는 다만세나 이런 노래를 주로 추천을 했고, 그리고 남자친구들의 경우에는 뭐 에너제틱이나 이런 노래들을 굉장히 많이 추천을 했습니다. 음악의 트렌드가 조금씩 바뀌면서 요즘에는 어떤 트렌드가 생겼냐, 첫 번째는 팝송을 부릅니다. 팝송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가볍게 부를 수 있는 팝송들을 많이 부르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닉닉님이 부르고 있는 이 레이디 가가 노래라든지, 아니면은 요즘에 많이 여러분들이 들어본 노래 중에 하나인 뭐 페이폰이라든지, 이런 노래들을 훨씬 더 선호하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는 여자 노래를 여자가 부르고 남자 노래를 남자가 불러야 된다라고 말하는 주의 없는데요. 왜냐면 남자가 다만세를 부를 수 없고 여자가 에너제틱을 부를 수 없기 때문에 K-POP 한정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팝송의 경우에는 남자가 여자 곡을 커버하기도 하고 여자가 남자 곡을 커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팝송을 부를 때는 성별에 관계없이 노래를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부르실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팝송을 선곡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여러분들이 노래를 부를 때 평소에는 다만세를 진성으로 소리를 쭉쭉 뻗고 밀듯이 불렀다면, 요즘에는 이 입 안에 공명을 써서 소리 반, 공기 반으로 노래를 부르는 걸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헤일로 같은 노래도 입을 더 크게 진성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소리를 써서 여러분들이 소리 반, 공기 반으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노래를 부르는 거, 혹은 조금 더 편안하게 부르는 거, 팝송의 창법을 조금 더 따라가는 듯한 요즘 트렌드를 보이고 있어요. 이 부분을 이제 최근에 이제 전지적 참견 시점에 이 멜로망스 분이 나오셔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이때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첫 번째는 성대가 너무 붙으면 안 된다. 성대가 너무 고음을 낼 때 접지가 너무 접촉이 돼버리면 성대에 무리가 간다 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좀 가벼운 소리를, 고음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즘의 트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떤 말을 쓰냐면 믹스 보이스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게 가성과 진성의 그 사이, 그 어느 정도 그 사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여기다 밑에다가 적어놓을게요. 믹스 보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컬의 창법을 내는 게 요즘 오디션의 트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믹스 보이스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하면 가볍게 소리를 낼 수 있냐 한다면,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SM 보컬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허밍을 통해서 여러분들 성대를 접촉하는 방법들, 가볍게 부르는 방법들을 지난번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영상 멜로망스의 김민성님이 노래 부르는 영상을 보면은 와, 고음을 부를 때 옛날에는 입을 크게 벌렸다면, 요즘에는 고음을 낼 때는 입을 크게 벌리지 않습니다. 닉닉이 이 그런 일이라는 노래를 올렸는데요, 이 노래를 보면은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거라 나는 믿을게요. 고음으로 갈수록
이 입모양이 커지지 않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런 보컬 트렌드가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이제 창법을 공부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닝닝도 원래는 소리를 조금 더 두껍게 냈어요. 닝닝이 이제 중국에서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간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소리를 두껍게 냈는데요. 현재는 창법이 조금 바뀌어서 소리를 공기반 소리반으로 쓰는 것이 조금 더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창법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언제든지 변화를 시킬 수 있고, 엔터테인먼트에 가면 곡 스타일에 맞춰서 나의 창법을 계속 변화시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디션을 준비하실 때도 나의 하나의 가진 소리를 가지고 창법을 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디션 담당자 혹은 오디션 컨설팅하는 저 같은 이런 실장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부분을 충분히 수용해서 피드백을 받아서 진행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노래를 잘 부르는 친구가 SM 오디션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 담당자님이 소리에 힘을 더 빼고 편안하게 불러주세요, 공기를 조금 더 넣은 노래를 불러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추천하는 곡 리스트를 이렇게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요즘 트렌드대로 노래를 부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오디션을 잘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번 오디션 잘 볼 수 있도록 저도 끝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모두 다 별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해요. 안녕.